네, 지금은 정말 특별한 시간인데요. 2주 동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의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있다면 먼저 기출, 10회분의 기출 문제를 뽑아주세요. 10회분의 기출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회분의 기출 문제 중에서 고대까지만 풀어주세요. 깔끔하게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게요. 고대 기출 분석을 합니다. 10회분의 내용인 고대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먼저 10회분을 뽑고 그 10회분에서 고대, 즉 고려 전까지의 내용을 푸세요. 틀려도 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푸세요. 보통 한 문제에 9번에서 8번까지가 고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답을 체크해 볼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몇회 해설이라고 치면 정말 능력자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해설을 싹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우리가 푼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주제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선지, 이 지문, 숫자 앞에다가 이 각각의 지문이 무엇을 어느 시대를 의미하는지, 이 각각의 지문이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 이 각각의 지문이 어느 왕을 의미하는지 각 지문을 다 적습니다. 우리가 10회분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대 파트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 파트를 선지를 정리하신 다음에는 자, 각 주제별로 키워드 노트를 함께 만들 건데요.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양식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양식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큰 주제를 놓고 이 주제의 소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알아봤다면 주제에 구석기 시대라고 적고 이 구석기 시대를 알수 있는 키워드를 옆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회 차에 나왔는지까지 적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적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반복되는 키워드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문제를 푼다.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체크할 때 맞다 틀렸다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각 지문의 키워드를 잡고 각 선지 앞에 각각의 지문이 의미하는 내용을 적는다. 그리고 나만의 키워드 노트에다가 이 주제를 알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아, 오늘 공부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인출을 하시는 게 마지막 작업입니다. 자, 어떻게 인출을 하냐? 우리 아까 그 키워드 노트를 보고요. 키워드만 보고 이 주제가 무엇인지 인출을 해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었던 기출 문제를 보고 이 앞에 내용을 가려줍니다. 종이 같은 걸로 가려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가려줘서 이게 무엇인지 체크를 혼자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연필로 이렇게 바를 정자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고대사가 끝났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대 기출 분석. 첫날에는 먼저 풀어요. 자, 두 번째. 체크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문의 키워드를 체크하고 각각 선지에 해당하는 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핵심 노트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핵심 노트를 만든 걸 가지고 인출하시면 됩니다. 고대 기출 분석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도 고대했으니까 자, 고려시대 기출을 분석합니다. 마찬가지로 10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고려시대 기출을 분석하기 전에 복습을 해야 돼요. 항상 처음과 끝은 인출로 끝냅니다. 어떻게 복습을 하냐? 하기 전에 우리 풀었던 10회 기출 문제 있죠? 다시 앞을 가리고 이게 뭐였는지 인출을 한 다음에 생각 안 나는 건 다시 바를 정자로 표시. 이렇게 해서 인출이 다 됐다. 그리고 내가 키워드 노트를 보고 제대로 인출이 됐다라고 싶으면 고려시대를 똑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인출해주세요. 뭐? 복습 인출. 그 다음에 똑같이 고려시대 풀어. 자, 체크해요. 뭐 체크하라고요? 지문의 키워드와 선지, 그리고 나만의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이 고려시대를 복습합니다. 그럼 쉽죠?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러면 조선시대도 이렇게 해주는데요. 조선시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10회가 아니라 5회, 5회분으로 나눌게요. 조선시대 5회분. 자, 그럼 조선시대 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습. 그러면 고려시대만 복습하면 될까요? 아니죠. 천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배운 내용은 복습, 누적 복습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습, 풀어, 체크해, 노트에 적어, 인출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날에는 또 조선시대 나머지 5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뭐 할까요? 근대 부분 일제시대 해줍니다. 근대 부분 일제시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5회만. 근대, 일제, 5회만. 자, 그리고 현대랑 문화 파트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반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많이 익혀집니다. 그러면 자, 기출 분석을 했고 이 3일 동안 뭐를 해주시냐? 랜덤으로 기출을 풀어주세요. 하루에 3회분씩. 내가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하루에 3회분씩 그 기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내 키워드 노트에 보충하고 마지막은 항상 뭘로 끝내요? 데리고 와요. 인출. 이게 무엇인지 각 지문 인출. 얘가 기억이 안 나요.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회분씩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자, 나머지 3일을 잘 보내야겠죠? 먼저 이 하루는 인출의 날이에요. 인출의 날. 자, 뭘 인출해주시냐면 내 키워드 노트를 보시고 키워드를 보시고 이게 주제가 무엇인지 인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정리했던 이 10회분의 기출 문제 중에 내가 발을 정자로 표시했던 것, 내가 연필로 잘 안 헤어졌다고 표시됐던 것 위주로 인출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인출을 하면 어느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이 나머지 이틀 동안은 최신 경향의 기출을 풀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최신 경향의 기출 하나, 이런 기출 문제를 풀고 풀었다고 끝인가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다시 내 핵심 노트에 가서 정리하고 키워드 인출하고 지문 인출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바로 전날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기출 정리한 걸 보면은 연필 자국이 많이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발을 정자로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 이건 진짜 죽어도 안 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 키워드 노트에 정리합니다. 내가 문화가 잘 안 헤어진다? 그럼 내 키워드 노트에 그 문화재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달달달달달 보고 그 노트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말 간단한 플랜인데요. 반복이 중요해요. 눈에 오래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기출 분석과 끊임없는 인출과 반복입니다. 네, 이렇게 2주 플랜 안내해드리겠습니다.